지금 살아있는 저 동국삼성의 우리 신앙의 전도자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저는 종종 나와서 여러분들 갖다 뵙는데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낯익은 분들이 많습니다. 박홍 신부님, 그다음 그 최상 신부님, 그리고 연변을 다녀가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옛날에 저와 같이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 중국 땅에 간 날짜를 갖다 따지고 있습니다. 4,316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정도 됐는지 알아요. 저 12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이거 사람 만남을 가지고 잘 가져야 되는데 우리 김현욱 회장님을 가서 잘못 만나가지고 저는 연변 땅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인 성령 묵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장을 하면서 우리 김현욱 회장 밑에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총무를 하면서 10차까지 훈련을 시키고 제가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욱 회장님이 거기 가가지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로 계셨어요. 지금도 거기 교수지만 계시다가 교대로 했습니다. 국회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오늘까지 거기 학교가 개신교의 아주 거기 모짜리입니다. 굉장한 거기 교수들은 거기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그마치 4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오늘날까지 버티고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뭐 학생처장이란 학생처장이 아니고 행정처장, 행정처장을 12년 동안 하고 지금은 사회교육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개신교 사람들하고 또 저는 모르게 싸워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저희 행정처장인데 모든 행사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럼 저희 교회 가서 같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개신교의 행사를 갖다 아주 빠짐없이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저희들 성령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운동 한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와 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나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은 김현우 회장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군사문제연구원에서 그 연구실장을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중국을 들어갈라 그런 것 같으면 적성국 뭐입니까? 여행증명서를 장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부터 받아보는 아니 들어오라는 겁니다. 가니까 성령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령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미나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지도하시는 이동화 아빠스님께서 저희들 가면 거기 성령 저 세미나 하지 말라고 언제나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 지도마 행제가 있는데 지도마 행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저 사람 핍박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도록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상당히 소원해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 이분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그 연길 교구 시절에는 성당이 3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체가 지금 그게 공소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갖다 다 찾아냈어요. 제가 오라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그 겨울이었어요. 그때 영암촌이라는 동네로 찾아갔는데 저는 기차 타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기차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거기 가자 갔어요. 갔는데 그 얼음 속에 지금은 뭐 한국 지금 보니까 많이 눈이 와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영하 39도 되는데 새벽 이사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날 가보니까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안이 당석이네 집이에요. 촌 당석이네 집 한경도식 부엌 그 바로 그 안에 소치 있고 다 그랬습니다. 불을 떼고 치사도 거기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하고 성가를 갖다가 우리 가톨릭 성가 16장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한번 따라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 존석이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성가를 갖다 부르고 우리 김현우 회장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여기 신부님들 계시는데 좀 실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교님이 임명해야 될 공소회장을 김현우 회장님 임명해버렸어요. 보니까 그 공소는 이제 찾았는데 전석이는 그분도 신자였습니다. 그 동네는 성교촌이라고 모든 사람들 다 신자였어요. 그 윤동주 마을하고 바로 이웃하고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전석이가 책임자를 전석이를 임명하니까 하는 얘기가 종근이라는 김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막 퇴직을 했는 것 같는데 종근이 자네가 좀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현우 회장님이 성서하고 십자가를 주문해서 회장을 갖다가 공소회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많은 사람들 우리 여기 한상준 행정님도 계시는데 같이 26명의 김대근 흔적 따라 해내가지고 상해로, 북경으로, 그 다음에 장춘으로, 소팔바자로, 백두산으로 영암촌들이 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성당을 지어 죽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아니, 그 당시에 마침 같이 갔던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공소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공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김영래 회장님이 소팔가자에 거기 김대근 동상을 세운다 이래가지고 동상을 여기 있는 정대태 회장님하고 같이 이분들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국 정부에 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수가 됐는데 저한테는 좀 얘기했죠. 전 가 기술대학에 와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의를 해왔느냐 하면 동상을 찾아줄 테니까 우리 애 한 사람을 학교에 들여달라. 입학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보니까 그 학생이 점수가 형편없어요. 국가고시 시험 점수에 한 100점 정도가 부족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학교 입학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얘를 갖다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걔를 데려다가 저희들 집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수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입학을 시켜가지고 거기 담임선생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고시 시험을 봤는데 이미 우리 김대근 성인의 동상을 찾아가지고 거기 설치를 했어요. 그걸 모시고 난 뒤인데 저는 그 학생을 갖다 못 데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 주문질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점수가 더 낮아요. 그래서 방법없이 어떻게 했는지 총장님하고 인원을 했습니다. 총장님, 이 김인욱 의원님이 부탁하는 건데 드디어 학교에 늦겠습니다 하니까 야, 나는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경호처장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경호처장한테 협조를 하니까 경호처장이 저보고 뭐라는 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 인사는 제가 다 합니다. 교수 인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장춘 무슨 화학 대학을 갖다 나와가지고 화학 실험원이더라고요. 얘를 우리 학교에 취직을 시켜달라. 좋다. 그래서 총장님은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저 가족끼리는 학교에 못 들어오도록 중국에 그리 돼 있습니다.